안녕하세요. 알차고 바르고 친절한 방송 TV 공개 채용의 알찬 MC 정호선입니다. 그래요? 알찬 MC 최경입니다. 자, 시작부터. 네, 국채은행들이 참 착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취업 지망생들에게 일명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 등이 올해 채용 규모를 아주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 규모를 늘린다. 대체 어느 만큼 늘린다는 얘기일까요? 아, 정말 대단한데요. 네. 산업은행은 작년 100년 안팎에서 그 올해는 150명 내외로 늘리고요. 네.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8명을 채용했는데 이번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20명씩이니까 총 40명. 두 배까지는 안 돼도요. 많이 늘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올해 또 300여 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은행 채용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이 오늘 저희도 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TV 공개 채용에서도요. 현명한 기업의 확실한 채용 정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번 주 채용 현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채용 공고 현황 전해드립니다. TV 공개 채용 지수입니다. 오늘도 3월 첫째 주 채용 공고 현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선이 교육 현장으로 집중이 돼서 그런지 채용 시장은 조금 주춤한 편인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채용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 폭도 아주 큰 편인데요. 먼저 서울 지역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3월 첫째 주 서울 지역에는 34,888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한다면 약 4,000건 이상 줄어든 모습이고요. 경기도도 2,000건 이상 줄어든 모습입니다. 경기도에는 3월 첫째 주 19,282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역시 소폭 줄었습니다. 3월 첫째 주 강원도에는 390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고요. 충청도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충청북도 지역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충청북도에는 1,088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남도 살펴드리면요. 충청남도 1,818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어서 역시 지난주보다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북도 살펴드릴 텐데요. 전라북도 지역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838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고요. 전라남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367건의 채용 공고가 3월 첫째 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입니다. 먼저 경상북도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경상북도 지역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1,128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고요. 경상남도도 역시 줄었습니다. 1,893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살펴드릴 텐데요. 제주도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제주도에는 3월 첫째 주 215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약 7,000건 이상 줄어든 상태인데요. 전국적으로 61,907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채용시장 분석해 드릴 텐데요. 경기도 중에서도 채용시장이 가장 활발한 곳은 바로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에는 3월 첫째 주 2,940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활발한 지역은 바로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에는 2,886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지역은 바로 고양시인데요. 고양시에는 3월 첫째 주 2,220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지역까지 자세하게 채용 공고 현황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채용 시장 아주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3, 4월 채용 공채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채용 시장 조금 본 기운이 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채용 공고 현황이었습니다. 네, 네, 3월 첫째 주 채용 공고 현황 잘 살펴봤는데요. 네네. 아, 주춤, 뭐, 대폭 감소, 참, 안 듣고 싶은 얘기들이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네. 봄이지 않습니까? 네. 이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살짝 움츠려주는 게 아닌가. 네, 또 그런 멋진 표현을. 이제 다음 주부터도 아마 멀리 점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저의 개구리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채용 기업이 나오셨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이번 주에 채용 기업에 대한 알찬 분석, 우리 지수희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